자, 1월 13일자 방송 오쇼 시작합니다. 일단은 제 예상대로 안 흘러갔어요. 어제 그 남양주 예, 10대 청소년 요거 어떻게 됐냐면 그 아저씨가 용서해 주기로 했대요. 찾아와서 사과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용서 뭐 처벌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예. 어제 이제 올라왔던 건데 어제는 근데 사실 이 학생이 되게 내가 나쁜 쪽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좀 싸가지도 없고 물론 그 생각에 큰 변화는 없는데 제가 어제 딱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풀영상에 올라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모니터링 하다가 그 다른 생각이 또 들더라고. 만약에 지금 이 학생이 사실 아저씨를 기절시켰잖아. 근데 이게 역으로 아저씨가 저 학생을 기절시켰었으면 그건 이제 또 약간 다른 식으로 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도 들어. 그 결과값이. 예. 만약에 아저씨가 저 학생을 기절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역으로 그랬었으면은 저 아저씨가 비난받지 않았을까? 예. 그치. 또 그렇게 흘러갔을 것 같아. 노인이 약간 아동학대했다는 느낌으로. 그쵸? 그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했으면, 뭐, 빼박이라고 하죠. 근데, 일방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저 무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 명 대 다수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까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 남양주 사건이 좀 너무 또 학생을 이렇게 비난하기에는 또 그런 것 같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용서라고 치는 거 안 나오네. 내가 아무튼 봤었는데. 폭행이라고 치면 나오나? 예, 여기 나오네요. 70대 경비원 폭행 영상.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피해자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해서 현장에서 종결 났다. 처벌 원치 않는다. 라고 해서 그냥 뭐 해프닝 정도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제 뭐 용서를 해주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예. 떳떳하지 않으니까 어쨌건 예. 싸운 거지. 일방적으로 맞았다기보다는.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고 최진실님 그 딸 최준이 양 근황 같은 게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와, 이 사진 진짜 엄마랑 많이 닮았다. 눈 쪽이, 그치? 근데 좀 성장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실 뭐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하기도 했고, 뭐 또 좀 비교적 최근인 그 근황 같은 경우는 뭐 할머니랑 또 일이 있었고, 외할머니랑 일이 있었기도 했고. 근데 연예계 쪽에 있나요? 아이돌 같기도 하고 그러네. 최준이.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이 되네. 뭐 아빠도 잘생겼었고 엄마도 진짜 이쁘고 당대 최고의 어떤 그 미녀 여배우였고 거기다 또 연기력도 좋았었으니까 유전자가 굉장히 좀 우월하네. 근데 요즘 이런 것도 나오네. MBTI도. 반려동물도 나오네. 강아지, 기백이. 이런 것도 나오네. 그리고 또 오빠 같은 경우는 쇼미더머니 나왔었죠? 네, 쇼미더머니 나오기도 했었고. 가수로 알고 있는데. 앨범 활동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네. 자, 식당 사장님이 플랜카드 걸어놨네. 포르쉐 911이 온다. 1월 18일. 차 계약하고 이제 포르쉐 911이 온다고. 포르쉐 사진 촬영 기회를 드립니다. 포르쉐 그 정도인가? 아니, 좀 유명하고 가격대도 좀 있고 이런 그 슈퍼카들 이제 길에서 보면 람보르기니다 뭐 보통 이러잖아. 차에서도 야, 저기 람보 간다. 람보 지나간다. 와, 개 이뻐. 와, 개쩐다. 배기음 봐. 개빨라. 이러면서 그냥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막 가서 막 사진 찍거나 그러진 않거든, 잘. 근데 911이 또 클라스가 넘사인 차죠. 네, 포르쉐 911. 한 4억 정도 하려나? 야, 그냥 깡통 가격이 3억 2600이에요? 그럼 뭐, 거의 4억 한다고 봐야겠네요? 야. 아니, 이 식당 사장님은, 그, 신형, 계약하신 것 같은데. 와, 911이면 인정해야 된다고. 대박.
고급유는 뭐 기본이고 뭐 유지비 장난 아니라 그러는데 진짜 성공의 상징이지. 예. 워낙에나 요즘은 뭐 독일 3사는 길가에 흔하게 보이니까 길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넘사가 이제 포르쉐 911 이런 거, 람보르기니 이런 거. 장사의 신 은영장 은현장님. 예. 최근 영상 논란. 또 뭐가 논란이지? 한 7억 원 되는 거네요. 예. 전부 다 지인 기반으로 구인 광고로 들어오신 분은 10명도 안 되세요. 이게 뭐죠? 여기 뭐 이분 SNS인가? 뭐지? 아무튼 학교 다닐 때 대도 않는 짱 그딴 게 뭔가 싶었고 사회생활하니 돈 그딴 게 뭐가 대수냐 싶었고 이젠 내 옆에 남아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가 대수냐 싶지만 난 얘네 없으면 안 되는걸. 돈 있고 없을 때 바닥쳐도 내 사람 하나 없으면 외롭고 내 사람 있으면 버티고 재밌다 인생. 나중에 결국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뭔데 이게? 아 이분 누구신데? 잘 모르겠다. 매출은 연 6,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억이요. 아, 6,500억. 만 원이 죄송합니다. 6,500억. 예. 연매출. 뭐 하시는 분인데? 장사하신하고 같이 일하는 장사의 여신 채널에 연매출 6,500억, 29살 대표라는 영상이 올라온다. 연매출 6,500원? 6,500억 원? 이분이 이제 윤기웅님이고 아무튼 뭐 장사의 신 채널에 출연해서 업체 광고도 하고 칭찬도 해줌. 근데 이 업체에서 촬영한 영상이 좀 쎄하다. 이달의 실적 우수자에게 선물을 준다. 1500짜리 롤렉스 시계. 에. 이 회사에서, 그니까 이 연 6,500억을 찍는 이 엄청 큰 이 회사에서 판매 실적 1등 올린 분에게 롤렉스 1,500 회사에서, 회사 차원에서 해줬다. 본부장님. 1년 동안 한 3,000대 정도 팔았다고. 아, 자동차 판매 뭐 이런 거 한, 저기 하나 보네. 하루에 10대씩 파셨다는 거네요. 현대자동차는 김기양. 대전지점 영업부장 지난해 423대를 팔아 판매량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뭐가 논란이라는 거야? 현대차 판매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다고. 아, 현대자동차 김기양 대전지점 영업부장님이 423대를 팔았는데 3,000대를 팔았다고 하니까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지. 현대차에서 가장 판매 많이 올린 분보다. 저는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요, KS 오토플랜 대표 윤기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라는 사람 두 명. 고객 후기입니다. 전형적인 찔러보기식 경매가 장난입니까? 와서 딴소리하는 전형적인 차팔이 바로 돌려보냄. 뭐 좀 그 호불호가 좀 있네요. 이분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판매직 그 영업사원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 영업 해당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또 플랫폼이 있네. 잘 팔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불만스러운 평가도 좀 있고. 빵키 뭐지? 저 사람 확연한 건 없는데 동화 위에 많이 올라옴. 아 그래? 아 또 같은 계열, 같은 계열이라서 좀 이 바닥에서도 조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콧바게 중에 또
저쪽에서 이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100개 고맙고. 이게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큰 뭐 어떤 뭐 문제도 없고 실체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뭐가 쎄하다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고 그냥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괜히 약간 비열한 식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깎아먹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없는데 그냥 뭐 이런 문신? 금목걸이 뭐 이런 거? 실시간으로 계속 찝찝한 부분들 나오는 중. 뭐가 문제라는 거야 대체? 아니 실체가 드러난 게 없잖아. 뭐가 문제라는 거야 대체? 하도 뭔가 이런 어떤 이런 아우라, 어떤 사람에게 풍기는 그런 아우라 같은 게 조금 쎄하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는 건가? 실체가 없는데 연봉 6,500억이라는 게 문제가 아닌가? 딱 봐도 사람들이 좀 싼티나 보이는데. 근데 그런 건 사실 편견이잖아, 여러분들. 온몸에 문신이 있고 뭐 이래심이가 있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뭐 반골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담백한 팩트로만 보자면 이 사람들이 문신이 있어. 문신이 있고 뭐 SNS에 뭐 올라오고 약간 좀 반달 뭐 이런 그런 좀 그런 그 유형의 예, 그런 부분 그런 유형의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불량하고 양아치스럽고 양아스러운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이 SNS에다가 적는 저런 좀 오그라든 저런 글귀 그리고 뭐 풍겨지는 뭐 이제 관상까지도 뭐 갈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사실 편견인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딜러를 하는데 뭐 1점, 5점도 있고 1점도 있고 평가라는 거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딜러라는 그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을 잘 못했을 때는 1점으로 돌아오는 거고 잘했을 때는 5점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뭔가 연매출 6,500억 원이라는 그 돈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부풀려진 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논란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느낌이 쎄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뭐 연봉도 구란지 찐인지 몰라 형키키요. 연봉도 구란지 찐인지도 모른다고. 그럼 유튜브에서 그 반응은 어떤데? 그 뭐 장사 여신이라고 치면 돼. 6,500. 이 영상이지? 가방하다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부부관계는 끝났지만 애기 엄마로서는 서로 잘하기로 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고 부족하게 살다 보니까 영업은 사실 공부랑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면 되면 부월동 사무실 같은 경우에 한 10평? 난방기랑 컴퓨터랑 다 시키면은 마이너스 수익이 한 2년 가까이. 근데 이런 영상들은 거진 다 그런 것 같아. 그 약간 동기부여.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자신의 어떤 성공 그 스토리,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이치까지 오게 내가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이런 위치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그런 스토리들, 그런 간증 영상 같은 성공에 대한 간증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저도 한번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보면은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엄청 대박난 식당, 그 식당 사장님 밀착 취재, 요런 거 많잖아. 뭐, 장사의 신, 뭐 이런 채널 뿐만 아니라, 뭐, 그, 다른 채널 있었는데, 채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성공한 사람 옆에서 하루 이렇게 찍는 거, 휴먼 스토리, 맞아, 맞아요. 휴먼 스토리, 그런 채널들 있잖아. 댓글들 반응이 막 썩 좋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뭐 유퀴즈에 나오신 우리나라 전체 판매량보다 더 많이 파시네요. 그것도 한둘이 아닌 듯. 한 같으면 연봉 6,500억이면 이런 유튜브 영상에 나와서 얼굴 팔 생각할 것 같아.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 잘못한 건데 매출 6,500억 원의 회사에서 뭐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 것 같냐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도 있고. 근데 이거는 왜 안 돼? 라고 해버리면 또 그게 또 다른 거잖아. 왜 안 돼? 할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추측인 거고. 전형적인 건달 반달들 리스 작대로 어린애들 등골 파먹고 나락 보내는 작업장이네.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 딱 보면 보인다. 딱 보면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약간 좀 조롱 섞인 실망했다. 뭔가 조롱 섞인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난 얼굴 안 팔 것 같아. 뭔가 쎄하다는 거지. 어쨌건 줄에서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영업 사원분들인 거구나. 열심히 해준 우리 이준호 부장님 나와주세요. 열심히 해줬던 이준호 부장님 위해서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뭔가 불량해 보인다는 거지, 여러분들 말은. 아, 뭔지 알겠어. 무슨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좀 반응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불량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냥 중립 기어 받고 나중에 나와서 얘기해도 문제 없음.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그랬잖아. 6,500억 원을 연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에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 얼굴 팔고 할 것 같냐.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좀 뭔가 양지로 나가는 지름길? 아니 뭐라 할지 모르겠네. 뭐 이 사람들이 음지는 아닌데. 아니 진짜 저게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다들 꽂힌 게 6,500억 원 같은데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그냥 좀 그 일단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 거냐? 불법도 아니야.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뭐 세금 낼 거 다 내가면서 하고.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불량해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아, 6조를 벌어도 진짜 극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전 뭐 그냥 지금 올라온 저 내용만으로는 그 SNS에 올라온 이런 것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게 또 쉽지 않죠. 예. 아무튼 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논란이라면 논란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 이 사람들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채팅창에서? 이 사람들 편드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를 해봐봐. 관상이 잘못됐다고? 관상과 문신이 잘못된 거야? 근데 갑자기 또 무료 변호사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제가 뭐 국선 무료 변호사 이 사람들 대신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 나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게 또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봐야 돼 사람을. 이런 편견인 거고 문신은 편견인 거고 관상도 편견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일단 불법을 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주장하기는 6,500억 원을 연예 매출 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코인장 씨다 씨. 내가 무료 변호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뭐가 올라왔네요. 이게 잡코리아에 올라온 KES 오토플랜 대표 윤기웅. 야 이런 정보가 다 나오는구나. 중소기업 4대 보험 있고 인천에 있네. 인천 남동구. 매출액 167억 6천만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1억 4,350억 50만 원. 당기 순이익 2억 1,688만 원. 그러네. 6,500억 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나오는 일자 기준이 22년도 12월 31일이긴 해요. 근데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라는 거지. 2024년 이제 됐으니까 2023년이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영업이다. 기업 등급 우수 등급이라 그러는데 우수 등급. 그렇군요. 롤렉스부터 일단 사기 조직이다. 무슨 래퍼 조직이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 약간 지표 같은 거. 이제 뭐 롤렉스 시계. 6,500억 원이 누구게 이름도 아니도 어유 넘어가요 형 키키우. 그지 뭐. AOMG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뭐 래퍼들 주고 막 이러자. 롤렉스 시계 성공의 상징 같은 거잖아. 롤렉스는 국선 변호사 빙의했냐고. 나도 근데 사실 6,500억 원은 좀 뭔가 와닿지 않는 수치인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판매 실적을 많이 올린 영업왕 분께서 올린 그 영업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팔았으니까 1년에 3천 대를 팔았다 그러니까. 근데 저 업계에서 이름만 대도 그냥 알 정도라고 한다고. 그만큼 팔았으면
그쵸? 윤 씨 집안 끈끈하네. 아, 대표님 이름이 이제 성함이 이제 윤 씨라서 그래서 이제 진짜. 자, 여러분, 나는 중립적으로 얘기할 그 의무가 있어, 나한테는. 내 스스로 부여한 의무야, 이건. 이 사람이 불량하게 보인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체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 좀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물타기나 다름없는 거야. 한유님 고맙습니다. 한유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까지 먹은 윤씨 집안. 아이, 자, 저기 뭐야. 형차 산다는데 혹시 저기 가서 살려고 그래? 웡, 웡, 웡. 아니, 공교롭게도 그내 의무를 다 해야 되잖아. 나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어?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 내 스스로 부여한 의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다 보니 이 아니 사람이 어느 또 회사에서 공교롭게도 윤 신분증 씨였던 시험이 거고. 어디서 저런 거다 비리야 구라고 개짜친의 윤 씨라고 다 싸잡지 마라 키키키스. 윤카르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좀뭐 지켜보는 걸로 해야죠. 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은 누군가가 또 이걸 또 파겠지. 우리나라에 또 그런 거 밝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밝혀가지고 만약 이게 실제로 드러나면은 예, 그때는 제가 또뭐좀 비난은 아니더라도 비판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이, 괜히 봤네. 배우 박신양님, 요즘 보기가 힘든 이유.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 밟고 계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키키유. 배우로서 인간의 추악한 면을 표현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 않나? 별로 욕심 없다. 아이, 키모지? 형 매일 장거리 갈 때나 잠들기 전 라디오 친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코드 풀영상 채널 갓골.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어출아님, 300개 팬가입도 고맙습니다. 통큰 팬가입 너무 어출아님 100개월 구독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박신양, 이건 좀 넘어가죠. 예. 월세를 120만 원. 120만 원 정도 받는 월세 집. 일본 시부야에 있다 그러는데. 소리는 좀 끄고 볼게요. 씻을 때 이렇게 씻고, 되게 근데 완전 테두리에 다 있네. 싱크대. 인덕션, 세탁기. 잠은 어디서 자죠? 사생활 보호가 안될것 같다 하는데, 다, 블라인드가 다 있어요, 지금. 통창에 블라인드가 하나씩 다 있어요. 잠을 어디서 자냐고.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안 보이는데 욕조에 자야 되나? 야, 특이하다. 집 구조가 진짜 특이하긴 하네. 장점이 있을까요? 120만 원인데? 단점밖에 없는 곳이고. 특이하네, 구조가 진짜.
아, 외계인, 외계 플러스인, 저거, 이제 그, 논란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특이하긴 하죠. 컨셉이 굉장히 특이하긴 해. 그 사극 배경인데, 거기에 이제 SF를 넣은 거야. 요거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낸 건데, 저, 아, 개봉했군요. 개봉한 지 지금 며칠 안 됐어요. 그죠? 최동훈 감독님. 자, 이분이 필모를 보면, 이분, 대한민국의 진짜 전설적인 그 레전드 영화를 찍은 분이에요. 타짜 찍으신 타짜 감독님입니다. 예. 천만 관객 감독, 도둑들, 암살. 뭐, 우리나라 영화 SF로 가면은 사실 거진다, 망한다. 이런 정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SF물을 잘 못 찍는다. 그래서 뭐, 이것도 SF물이긴 한데, 제가 1편을 봤거든요. 근데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넘겨서 봤어요. 뭔가 좀 이상해서. 내가 이거 1편 보다가 껐던 거는 그냥 이상해. 좀 뭔가 너무 다 막 뭐든지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갔고. 괴상하다까지는 아니고 좀 뭔가 이상해. 근데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이 유튜버 분이, 와닿지 않았나 보네. 난 근데 저거 OTT로 나와도 안 볼 것 같아. 거부감이 커. 좋은 배우들 많이 쓰긴 했는데. 뭔 말이야 이게? 에? 아. 아이. 넘어가 넘어가. 오늘 차 주제가 좀 나오네요. 아까 포르쉐도 그렇고. 자, 요거는 이제 벤츠의 전기차 내부 모습이라고 합니다. 안에 LED가 저게 그 벤츠에서 내놓은 거죠. 이 LED 보고 뭐라고 하던데? 앰비언스 뭐라고 했던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앰비언트. 근데 낮에는 보통 꺼놓고 다녀야 되는데 낮에도 켜놓은 이유가 뭘까? 저녁에 켜놓으면 꽤나 괜찮아요. 저녁에 이거 켜놓으면은 괜찮더라고요. 정신 사납긴 하다.